올해 상반기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지재권 무역 수지 흑자는 3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천만 달러 증가했는데 한류 콘텐츠 수출 호조로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 수지가 7개 반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는 평가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산권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적자폭이 커졌지만 저작권이 작년 연간 흑자 규모와 동일한 수준을 상반기 안에 달성하며 반기 기준 최대 흑자폭을 기록했습니다. 거래 상대 국가별로는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1위, 2위의 이름을 올렸고 영국과 미국이 가장 큰 폭의 적자를 보였습니다.